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한편 지난 주말 군 장병들과 서울 시민들은 1.2.1 상기 행사의 하나로 무장 간첩의 침투로를 직접 걸어보는 나라사랑 걷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1.2.1 사태 당시 무장 간첩의 침투로를 답사하는 제1회 나라사랑 걷기 대회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와 서울시의 공동 주최로 지난 19일에 열렸습니다. 1.2.1 사태는 북한이 박정희 대통령과 정부 요인을 암살하기 위해 김신조 등 무장간첩 31명을 침투시켜 청와대 습격을 기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5년이 지났는데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행사는 이러한 것을 서울 시민과 함께 기억하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안보의 중요성을 느끼는 그런 계기로 삼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신원식 수도방위사령관을 비롯한 군 장병들과 서울 시민 등 천여 명의 참가자들은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를 출발해 당시 무장 간첩들의 침투로였던 창의문과 숙정문을 지나 삼청공원에 이르는 5km 구간을 걸으며 안보 의식과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그 사건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같은 중대원들끼리 전우들끼리 같이 이렇게 등산을 통해서 걷기 대회를 통해서 단결력과 협동심을 키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최근 복무규율 위반으로 근신 처분을 받은 정지훈 상병이 참가해 각오를 새롭게 다지며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많이들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도 오늘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아주 좋은 행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1.2.1 상기 사진 전시회와 적장비 전시회 등 다양한 안보 행사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2년...